네,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 거는 IRP 계좌 누가 개설하고 납입했을 때 그저 한도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래서 세액공제는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했을 때 그리고 수령했을 때 전체적인 걸 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납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인출할 때 어떤 식으로 인출이 되는지 또 알아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인출해야겠구나 마음 가지고 특히나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연금은 그죠? 연금답게 지금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외에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이건 길게 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더라도 내가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내가 ISA 계좌를 가지고 적어도 노후를 위한 베이스를 깐다. 금액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20년, 30년, 이제 짧게는 5년, 10년 후에 나의 잔고가 늘어나면 나는 진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 IRP 계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출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제 계좌를 딱 보고 인출을 해요. 내가 필요해서 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연 1800만까지 있지만 내가 최대로 만약에 세액공제 받아가지고 혜택을 본 거는 700 또는 900일 수 있어요. 이 900도 그죠? 50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것도 2020년도까지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따라서 내가 1800 중에서 혜택을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납입한 금액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처음에 내가 납입을 했는데 IRP 계좌에 납입을 했는데 나는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어떻게 혜택받지 못하고 납입만 한 금액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IRP 계좌는 특히나 퇴직연금 제도에서 DC형, DB형에 가입되신 분들은 반드시 어느 통장으로 받아야 돼요? IRP 계좌 통장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IRP 계좌는 내가 추가로 납입한 것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그죠? 납입된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퇴직소득으로 납입된 것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했냐 하면은 이 퇴직소득 중에서 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퇴직소득은 바로 퇴직소득세를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회사가 부담하는 거, 퇴직금, 그리고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이 회사 부담금에서 생겨난 열매, 운영 수익, 까지 합쳐서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는데요. 가장 싼 세금이 퇴직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부담금과 퇴직 시점에서 발생한 운영 수익은 퇴직소득으로 보내주는 거 아주 굿이에요. 그렇죠? 좋은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제받은 거, 내가 납입함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꽤큰 금액이 세액공제, 세금 안 내고 그죠? 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내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공제받은 그죠? 가입자 추가 부담분이 있을 거고 이러한 운영 그리고 이러한 걸로 내가 펀드를 운영하고 ETF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긴 운영 수익은 가세 이연된 운영 수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계좌에는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자, 회사 부담금, 그 퇴직금 중에서요, 퇴직 이후에 받은 운영 수익과 이 운영 수익에는, 그리고 내가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거는 퇴직 전, 그죠? 재직했을 때도 내가 IRP 계좌에다가 자가 부담금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퇴직한 거 상관없이 내가 부담한 거는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그 운영 수익은 그죠? 해당 과세 다 이연돼서 요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런 계좌에서 이제 인출을 합니다. 인출했을 때 연금 외의 방법으로 만약에 인출했다는 거예요. 연금 외의 방법. 그러면 여러분, 연금 외이 계좌는 연금으로 받은 게 가장 국가는 좋아.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줄 거야. 라는 거니까 왠지 싸한 느낌 연금 외.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시금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시금으로 해서 퇴직
소득을 만약 인출했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는 그냥 퇴직소득세, 그렇죠? 퇴직소득세 내날 내가 만약에 퇴직 시점에 내가 내야 되는 그 퇴직소득세를, 그렇죠? 분류과세에서 퇴직소득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가세가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내가 3년 후에 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3년 전에 내야 될 걸 지금 내는 효과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연금 수령, 연금을 만약에 수령하더라도 연금 수령하더라도 국가 생각했을 때 천천히, 그렇죠? 수령해야 되지. 어느 한 연도에 왕창 연금을 수령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연금을 수령했는데 첫 해에 다 가져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부터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연금 수령하는 것도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한도를 초과했어. 이거는 내 의도와 달라. 그리고 연금 수령 개시 전에, 그죠? 그리고 공제받은 가입자 추가 부담과 운영수익. 그러니까 충분히 혜택을 받았는데 연금까지 못했다? 제가 어떻게 해요? 페널티 있다 했죠. 기타 소득으로 해서 16.5%로 가세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연금 외 수령은 자제하자. 우린 최대의 절세 효과를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연금으로 수령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진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퇴직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하듯이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효도를 더한대. 그죠? 아버님이 살아 있어야지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이 연금으로 수령한다. 매년 매년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55세 이후에 수령 이제 개시 신청하시면서 계좌 가입하고 난 뒤에 5년 후에 만약에 여러분이 인출하게 된다면 굿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일단은 여러분이 이연 퇴직소득 관련해서 여러분이 인출을 해. 퇴직, 그러니까 IRP 계좌에 내 퇴직금 묻어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연금 형식으로 가져가기로 했대요. 연금 형식으로 가져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이 퇴직소득세 내가 내야 될 거를, 그죠? 감면해줘요. 어떻게 해요? 원래, 그지? 원래는 이연 퇴직소득세에서 내가 그냥 내야 되는 걸 넉게 내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기특하게도 연금으로 가져가셔요. 근데 연금 수령 시점이 10년 만약 이내다라고 하면, 그래도 연금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야 될 거, 전에 내야 될 거에 70%만 가져간대요. 그러면 연금 수령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죠? 이 퇴직금은 늦게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퇴직 수령 시점이 10년 초과가 된다면, 그죠? 시점이 10년을 초과해서만 내가 받게 된다면 국가는 60%까지, 60%만 받겠다는 건 30% 절감, 40%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퇴직소득을 IRP 계좌에 묻어뒀다가 연금으로 받고 그 시점이 10년 이내면 30% 감면해주고요. 10년 초과되면 40% 감면해주겠다는 뜻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충분히 혜택받았어요. 공제받은, 그죠? 가입자 추가보다 내가 납입함으로서 세액 공제받았고 운영 수익 관련해서는 바로 안 가져가고 가세 이연 받았어요. 이렇게 다 혜택을 받은 거.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해가지고 연금 계좌 평가액을 자 10일 나누기 연금 수령 연차로 해가지고 그거에 120%까지만 수령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연금 수령 한도에서 내가 연금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시면 가져갈 때 여러분, 요거는, 안타깝네. 그죠? 우리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5.5%요. 5.5%만 국가가, 그죠? 원천징수로 가져가, 원천징수 먼저 하겠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은 4.4%. 그죠? 그리고 80세 이상은 3.3%. 근데 사망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소득은 4.4%. 그죠? 그럼 이제 원천징수 하겠다라는 거고, 여러분, 이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요거 낼 거에 70%, 60%에서 요걸로 분리과세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원천징수 하시고 난 뒤에, 내가 연금, 이제 사적연금요. 사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빼고, 사적연금이 1,400만 원,
미만 이하이라면 이걸로 가세오, 분리가세 된다는 거 아시죠? 분리가세 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원천징수로 가세가 종결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금으로 빠져가시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저율의 원천징수율을 적용받게 되고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가세 하겠다는 분리가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고 종합과세에서 합쳐주세요 하면 합칠 수는 있으세요. 합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저율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금을 받을 때도 얼마만큼 받을지 1200만 원 미만으로 그저 이하로 받는 게 절세적인 면에서도 좋겠구나라는 것 또 하나 배워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되신다라는 거 보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연금으로 가져가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가입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족이 아픈데 연금으로만 고집해라 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할 때 의료 목적,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일시금으로 만약에 가져가더라도 이 관련해서는 그죠?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저율의 원천징수로 끝내주겠다라는 요건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볼 때 여러분이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연금이 아닌 상태로 가져가더라도 국가는 그죠? 저율의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주겠다라는 거 있다는 거 보시고요. 대신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잊지 마시고요.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 연금계좌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계좌에서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 자, 천재지변 있고요.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있으세요. 그리고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인데요. 요거는 소득세법에서 기본, 그죠? 공제 받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득에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러면 연령에 제한은 받겠네요. 그러한 나와 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죠? 그런 경우. 그리고 연금계좌 가입자의 파산 선고. 그리고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이제 파산했는데 연금으로 받아가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리고 연금 계좌 취급자. 그죠? 취급자가 뭐 영업 정지, 아니면 인허가가 취소되고 해산 절차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잖아?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시적금으로 가져가더라도 국가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그렇죠? 알면 계시는데 이왕이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좋죠. 여러분이 그죠? 편안하게 노후를 하시면서 하는 거니까 웬만해서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출 순서예요. 지금 보니까 가세 제외되는 거 있었어. 가세 제외되는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혜택 못 받은 거. 혜택 못 받았으니까 내가 수료 만약에 인출해 가더라도 국가가 세금에 관련해서 나한테 세금 물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가세 제외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퇴직금도 있었고,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혜택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럼 내가 인출해 가는데 어떤 것부터 인출해 내가 어떤 것부터 인출했다고 보는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가 그렇게 야박하진 않으세요. 어떻게 먼저 여러분이 인출했을 때 뭐부터 인출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가세 제외, 그죠? 가세 제외. 혜택 못 본 것부터 가져가는구나. 그게 대해서는 세금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엔 자 가세 제외되는 금액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퇴직소득 이연된 거. 퇴직금인데 가져가지 않은 거 가져갔구나. 그렇게 되면 퇴직금으로 가져갔으니까 퇴직소득세로 국가가 가세를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는 가세 제외된 것도 다 가져가고 퇴직금도 다 가져가고 그러면 내가 혜택 본 것만 남을 테니까 이 혜택 본 거에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가세 제외되는 금액이고 근데 무조건 만약 연금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연금 수령 한도가 초과되는 거는 연금 수령 한도 초과되는 거는 페널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세 제외되는 것도 가져갔어. 그러면 당연히 두개 다, 그죠? 비과세인 거고. 그 다음엔 어떤 거? 퇴직소득금. 내가 안 받아간 퇴직금 가져갈 거야. 그러면 가져가더라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연금 관련해서 가져가든지, 연금 이제 수령 한도를 초과되면, 요거는 그냥 뭐, 낼거 내세요. 낼거 내세요. 근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국가 의도된 대로 가져간다? 아, 그러면 제가 60%에서 70%만 받을게요. 라고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쵸? 이거. 오,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이 느낌 딱 오시죠? 뭔가 잘못된 느낌. 그죠? 공제받은 거겠죠? 공제받은 추가 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운용수익. 공제받지 않은 거는 가세 제외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먼저 아셨다면 여러분 지금 집중력 엄청 좋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도 초과됐다? 페널티. 그쵸, 페널티. 16.5%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잘 가져갔다.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 잘했어요?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 이제 원천징수하게 되고,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하면서 1200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종합과세 되더라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예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제를 한번 볼게요. 한번 예제 보시면 저 느낌이 확 오실 건데요. 자, 난 IRP 계좌에 5년간 매년 꽉꽉 채워서, 그죠? 1800만 원을 납입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시면, 제가 1800만 원은 IRP 계좌에 넣는 것만의 납입 한도였어요? 아니죠. 연금 계좌가 1800이에요. 그럼, 연금 저축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DC형에 넣을 수도 있고,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는데, 합쳐서 1800. 근데,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그냥 IRP 계좌에만, 그죠? 1800을 넣었어요. 이제 여기에 한도가 1200이었다가 IRP 계좌가 1800으로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1800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700만 원씩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요. 그러면 1100만 매년 1100은 혜택 못 받은 상태에서 내가 넣었어요. 왜 넣을까요? 물론 여러분 IRP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죠. 펀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분 연금 저축을 보시면요. 연금 저축을 가지고 만약에 연금 저축 펀드를 하신다면 사실 운영할 게좀더 많아요. IRP 계좌는 진짜 퇴직금, 나의 마지막, 그죠?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에, 위험 자산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 그래서 IRP 계좌는 최소 금액, 그리고 연금 저축. 이렇게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해야 될지도 여러분이 다 배우고 나시면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퇴직금으로 또 내가 1억을 IRP 계좌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랬을 때 운용 수익이 1천만 원 생겼다라고 하고, 나는 55세부터 20년간 내가 연금 수령하기로 했고, 그랬을 때 계좌 평가액이 그때 2억 원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간 여러분이 만약에 매월 1200만 원,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이제 연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100만 원씩 이제 가져갈 거예요. IRP 계좌에서.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금액이 인출되는 걸로 본다? 가세 제외되는 금액. 그럼 난 가세 제외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800에서 700만큼은 내가 혜택을 받고, 혜택 못본1100 곱하기 5년이니까 5500만 원. 5,500만 원인데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인출해 가니까 여러분 55개월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55개월 해가지고 5,500만 원다 썼어. 그 다음에 내가 또 100만 원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난다? 이연 퇴직 소득. 내가 저번 때 받아서 퇴직금으로 놨던 1억이에요. 그럼 1억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100만 원씩 하면 그죠? 100개월 동안의 퇴직소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퇴직소득 세율이 연금 수령이 10년이냐? 10년이, 그죠? 초과됐냐에 따라서 제가 원래, 이건 여러분 퇴직금이잖아요. 퇴직소득 내야 됐어요. 근데 이연됐잖아요. 그럼 내가 100만 원씩 낼 때마다 퇴직소득세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금으로 해서 훌륭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는데, 이게 60% 또는 70% 받아가니까 30%에서 40% 감면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60% 70%의 요 퇴직소득률만큼이 이제 연금소득으로 가세될 거예요. 가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여러분 거 가세 제외되는 거다 쓰고,
그렇죠? 5,500만 원. 그다음에 이연퇴직 소득금 1억 다 쓰고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자, 예상되는 게 2억에서 5,500 빼고 1억이면 4,500. 그죠? 그러면 세액 공제 받은 게 3,500이고 아마 5년 수익이 1,000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20년 동안 받는 거니까 240개월 동안 받을 건데 그중에서 55개월 하고 그죠? 100개월 동안 이런 빼게 되면 155개월이니까 남는 기간 240개월에서 155개월을 뺀 남는 기간의 연령에 따라서 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1,200만 원이 이하잖아요. 1,2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3%에서 5.5%로 그죠? 분리가세로 가세가 종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연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수령해 갈지도 여러분이 생각해서 수령해 가셔야 된다. 연금 수령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금 계좌에서 수령해서 인출됐을 때 가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급 절차 같은 게 보시면 IRP 계좌 개설해가지고 내가 이거 있어요라고 급여 이전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요 계좌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지급이 될 거예요. 지급되는 거 이런 거 문자로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다시 다음 시간에 한 말씀 드리고요. 일단 가입자고 사용자는요, 퇴직 발생 즉시 이제 퇴직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퇴직연금제도, 제가 DC형, DB형은 퇴직했을 때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만약에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요, 그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나, 그죠? 뭐, 대출, 담보대출, 채무상 금액, 이내 금액이긴 해야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IRP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일반 계좌로도 입금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한번 이제 참고로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만약에 이제 따로 퇴직금을 다시 뭐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게 된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 사실 이건 회사 입장에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는지 원천징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럼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연금으로 받을 필요 없이 일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율의 원천징수로 끝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뭐 그 금융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이연되는 효과도 그대로 누리고 싶고 이 IRP 계좌를 해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요. 연금 외 수령 없이 그죠? 해지하지 않고 해당 연금 계좌를 상속에서 승계받게 된다면 이러한 가세 이연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 팁으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IRP 계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장 느낌은 안 오지만 내가 노후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IRP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한 3년, 5년의 중장기의 자금 같은 경우는 ISA 계좌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세 개를 다 듣고 난 후에 합해서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거가 해서 얼마 정도를 여러분이 최소한 넣고 운영하시는 게 좋을지라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자 IRP 계좌를 개설했고 내가 납입 시점 그리고 운영 시점 그리고 수령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히나 연금으로 가져가지 않고 약속을 깼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16.5%가 가세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길게 연금으로 가져갈 목적을 가지고 개설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